깔끔하게 정리된 내용을 플로우 차트, 마인드맵으로 보여주는 것과 더불어 편집과 수정까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효율적인 플러그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사업가입니다. 제 채널에서는 챗GPT와 돈 버는 방법에 대해 컨텐츠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챗GPT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 이외에 챗GPT를 더 잘 쓰고 싶으시다면 재생 목록의 챗GPT에서 더 많은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쉽고 간편하게 아이디어나 개념을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편집까지 자유로우니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 수많은 AI 툴과 서비스들이 나오면서 다양한 아이디어와 무수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디어나 정보를 시각화하는 서비스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동안 저 또한 챗마인드와 같은 아이디어나 텍스트의 시각화 툴과 관련된 영상을 몇 차례 올렸었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어쩌면 챗마인드보다 쉽고 간편한 플러그인 임지컬 다이어그램입니다. 바로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플러그인 스토어에 들어가 임지컬을 검색하시면 오늘 사용해볼 플러그인이 바로 나오고 이를 설치해줍니다. 먼저 이 플러그인의 기능과 사용법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마인드맵뿐만 아니라 플로우차트 생성까지 가능하며 아이디어와 개념을 쉽게 시각화할 수 있는 플러그인이라고 소개합니다. 우선 챗GPT를 통해 마케팅을 진행하는 프로세스를 마인드맵 형태로 제작해달라고 요청해보겠습니다. 얼마 걸리지 않아 이런 형태의 마인드맵이 나왔습니다. 사실 일전에 챗마인드를 사용하며 느꼈던 것은 분명 프롬프트에 대한 결과값이기는 한데 다소 피상적이며 추상적인 답변이라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임지컬 다이어그램이 내놓은 답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핵심만 골라내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챗GPT를 통한 마케팅이라는 대주제에서 나온 목표 설정, 콘텐츠 생성, 분석 및 최적화 등의 소주제, 그리고 또 여기서 파생된 타겟고객 정의, 마케팅 전략 수립 등에 대한 방법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챗GPT를 통한 마케팅 전략 중 콘텐츠 생성이 있으며 이는 블로그 작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블로그 작성을 위해서는 키워드나 주제 선정이 필요하다. 또한 SEO 최적화 작업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SEO.net 플러그인과 커스텀 인스트럭션을 이용해 블로그 작성 작업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다른 주제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소비자의 구매 여정을 상세하게 표현한 플로우 차트를 요청했습니다. 마인드맵 형태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형태의 플로우 차트도 보여줍니다. 이번에도 핵심만 뽑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인체 내부의 생물학적 구조를 마인드맵으로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확실히 플로우 차트의 형태보다는 마인드맵의 형태가 좀 더 상세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청한 바를 정확히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애플의 역사를 플로우 차트로 보여달라고 요청해 보겠습니다. 애플의 창립부터 M1 칩셋의 출시까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사실 아이디어 및 개념의 시각화 툴로 이 정도의 서비스만 보여주는 걸로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처음 플러그인의 소개에서 생성된 링크를 통해 임지컬 웹사이트로 들어가 직접 편집 및 수정이 가능하다 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링크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졌던 플로우 차트가 나오며 좌측에는 이를 편집할 수 있는 여러 도구와 카테고리들이 있습니다. 우선 보라색 톤의 플로우 차트를 청록색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플로우 차트만 있으면 뭔가 허전한 것 같아 애플의 변천사와 관련된 제품들의 이미지를 옆쪽에 삽입해 보겠습니다. 애플1 매킨토시를 추가해주고 카테고리에 있는 아이콘을 눌러 애플을 검색한 뒤 나오는 아이콘들까지 추가해 보겠습니다. 임지컬 다이어그램 어떻게 보셨습니까? 깔끔하게 정리된 내용을 플로우 차트, 마인드맵으로 보여주는 것과 더불어 편집과 수정까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효율적인 플러그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직접 사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무언가 공개되고 혁신이 발견되고 하는 빈도가 잦아졌습니다. AI가 대세가 된 지금 저희도 이에 발맞춰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은 이전의 툴들을 학습하기보다 앞으로 나올 AI가 적용된 툴들을 학습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앞으로도 가장 빠르게 우리의 생활을 향상시켜줄 도구에 대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평범한 사업가였습니다.